되게 돈을 사실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장비 하나 사면은 이 장비 하나 더 사고 싶어지고 이 장비 사면은 세팅을 바꾸고 이러거든요. 제가 작년 대비해서 돈을 가장 많이 쓴 게 저게 아닌가. 그러겠네. 되게 은근히 돈 들어요. 정리 좀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조금만 치울게요. 여러분들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요. 좀 치울게요. 아, 이 풀은 무슨... 이렇게 증식할 거면 내 돈도 이렇게 증식했으면 좋겠다. 아, 어항청소를 사실 제가 이틀 전까지 괌에 있다가 지금은 한 보름 만에 한 것 같아요, 진짜로. 네. 네. 저도 어항을 키워봐서 알거든요. 근데 시작을 했는데 손이 진짜 많이 똥 좀 치울게, 똥 좀. 야, 대박이다. 지금 저렇게 호수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쭉 빨아가지고. 물고기를 정말 사랑하는 거. 그러니까 이게 돈 들지, 시간 들지, 정성 들지 막. 어우,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다. 에어컨을 쓰는 거 자체가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. 사실 나갈 때가 많아요. 지금 물고기 키우면은 막 조명값도 들고 히터값도 들고 막 차량값도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좀 이렇게 근검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호의호식하고 나는 그냥 대충 살고. 아, 더워. 아, 좀 쉬자. 아. 또 뭐 또 모르래. 아이고 아이고. 어이구, 저 뭐야? 어머머머. 부엉이. 약간 피자 느낌이 나네요. 정말 등판이. 오! 오! 좋아, 좋아. 오! 오! 이 맛이야. 아, 얼음을 왜? 얼음 받아가지고. 이걸로 등록한다고? 아니 근데 지금 그 와중에 얼음 다시 쓰려고 저 담는 거야 지금. 어, 다시 또 쓰게. 와. 이러고 에어컨 안 켜. 솔직히 얘기해서 에어컨 바람 쓰는 거보다 등목해가지고 또 자연 바람 하잖아요. 그냥 사람이 새가 되는 느낌. Damn awesome. I really, really good. Oh my god, this is water. 아, 이거 지금 괌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.